모니터가 그게 아니네요? 60Hz네요? 네. 모니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복제 모드인데 캡처 모드가 메인으로 돼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복제 모드가 캡처 모드가 메인이 아니라 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캡처 보드가 메인으로 돼 있어서 잠시만요. 일단 확인 좀 해봐야겠네. 바꾸고 어? 165Hz 되는 모니터인데요? 네. 근데 60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왜요? 아, 얘가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얘가 버티지 못한다고요? 네. 그 보는 투수들이 네. 화면이 깨져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깨져 보인다? 아, 네. 테어링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낮게 쓰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엑스스플릿 쓰시는 거죠? OBS 안 쓰고? 네. 쓰시는 이유는? 엑스스플릿이 더 쓰기 편해서? 네, 근데 제가 OBS로 해보니까 OBS가 자꾸 좀 튕김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아, 일단 뭐 그런 것만 없으면 OBS 쓰는 거에 거부감은 없으신 네,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여기가 기본 장치에서 캡처보드 타고 소리가 게임컴으로 가는 거고 네. 여기를 메인으로 하면 여 소리 들린다는 게 아마 이게 이렇게 모니터가 기본 장치돼서 그럴 거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바꾸시면 되는 거라서. 네. 그렇죠. 네. 저 이거 핸드폰 좀 열어봐도 되나요? 이거 새로 나온 거. 아, 네. 네. 와, 이거 너무 신기해요. 와. 이거 어때요? 이거요? 네. 화면 그 중간에 네. 이게 좀 안 신경 쓰이나요? 쓰다 보면? 줄 같은 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신경 안 쓰여요. 화면에는 애초에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네. 진짜 검은 화면에선 티가 좀 많이 나는데 네. 이게 폴드는 좀 옆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좀 그랬는데 이게 더 줄어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이런 데서는 그냥 안 보여요. 보여요. 진짜 정면에서 그냥 자기가 쓸 때는 안 보인다 보는데요. 근데 방수가 안 돼가지고 아 방수가 안 돼요? 네 힌지 때문에 아직 방수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그렇죠. 메인폰으로 쓰기에는 방수 없는 게 좀 그렇죠 요즘은.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좀 이제 버전 더 업그레이드되면 그때 되면 이제 나오겠죠? 이거 왜 세팅을 이렇게 해두고 쓰세요? 왜요? 이거 누가 세팅해줬어요? 투수가 아 그래요? 네 화질 구리다고 안 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그냥 아 컴퓨터가 굳으니까 아 그리구나 이렇게 일단 방송 세팅이 좀 그런 것 같고 튕기는 문제는 그 이전에는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었나요? 처음 이제 이 OBS를 쓸 때요? 예 옛날에도 OBS를 쓸 때는 계속 튕겼었고요. 옛날부터요? 네, 엑스스플릿은 한 번도 튕긴 적이 없는데 대신에 얘가 받쳐주질 못해서 이제 영상 도내를 틀거나 그러면은 영상 도내가 막 버벅버벅버벅버벅 해가지고 막 잘 안 나오고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엑스스플릿이 좀 많이 잡아먹는다 하더라고요. 원래 좀 무겁긴 네. 해요. 근데 그 CPU 성능은 막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거든요? 이거랑 네. 이거랑? 네. 근데 이제 뭐 OBS가 튕기는 그런 문제들이 라이젠 1세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면 라이젠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네. 문제가 없어질 거고 만약에 다른 문제면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뭔가 슈퍼컴퓨터 같은 느낌이 나요. 이게 이제 컴퓨터 배송 올 때 혹시나 저렇게 밖으로 해놨는데도 던지면 뭐 휘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도 이렇게 뽁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빼고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이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보고 컴퓨터 이것만 딱 뺀 다음에 그냥 쓰고 했는데 어?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요. 네. 손 정리를 엄청 깔끔하게 손이 엄청 깔끔해요. 이거 떼실래요? 아 잠깐 이거요? 네. 오. 저 원래 이런 거를 다 안 떼고 쓰는 편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 이제 마우스도 보면은 여기 다 붙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떼가지고. 마우스를요? 마우스는 손에 계속 타서 거슬리지 않아요? 굉장히? 어차피 지금 사람은 이거... 두 명이니까. 아 처음 지내시는 거예요? 네. 최고예요. 아니 뭔가 이상해서 아, 뭐 이게 뭐지? 이거 누가 꼽았어요? 컴퓨터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컴퓨터 리어랑 리어를 연결해놨는데 컴퓨터끼리? 뭐지? 진짜요? 일단 이거는 없어도 네. 세팅하는데 문제 없은 아, 선이거든요. 어? 근데 고양이가 있는 거 치고는 생각보다 깔끔한데요? 아, 진짜요? 정말 다행이네. 어? 이거 뭐 이케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이씨야 어 돌아와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와, 램 이거 컴퓨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램이 원래 1, 3이나 네. 2, 4가 꼽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건 1, 2에 꼽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편도 2차선 도로라고 치면 네. 거기에 차가 한 대씩 1, 2차선으로 나눠서 가야 원활하게 그쵸. 가잖아요. 근데 같이 간 건가요? 그쵸, 1차선에 지금 두 개 꼽아 놓은 거예요. 뭐지? 그 세팅하신 분이 다 해주신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아예 조립까지 다 해주셨대요. 어, 그래요? 네. 뭐, 네,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저는 네. 네, 네, 뭐라고 더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새로 하는 거예요. 뭐 문제 없나요? 네, 뭐, 네. 혹시 돈 주고 하신 건가요? 네, 30만 원 드렸어요. 이거 세팅하는데 이거랑 방송 세팅이랑. 그리고 이걸 왜 캡처 보드를 위에 달고 이 글카를 밑에 달아 놓은 거죠? 이거 혹시 뭐 설치한 뒤에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일단 문제가 그래픽 카드가 원래 위에 있는 게 맞고요. 뭐 바꿔도 크게 큰 성능 차이는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위에 있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글카를 이미 한번 설치했다가 캡처보드 설치하면서 이걸 떼고 밑으로 내린 거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 브라켓이 두 개가 빠져 있잖아요. 캡처보드는 자리를 하나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카를 이미 꼽았다가 그 브라켓을 다시 안 꼽은 거예요. 근데 이거 통수 당한 게 아닐까요? 아니 뭐 컴퓨터를 그분한테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네. 뭐 근데 이게 뭐 크게 컴퓨터 성능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조립이 좀 이상해서 그냥 이것도 나사. 이거 나사 이상하네. 그거 나사 여기 있던 거 아닌 것 같네요. 박은 것도 지금 기울어지게 박혀 있잖아요. 네.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한 건가? 상관없긴 해요. 뭐 저렇다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이게 게임컴이었잖아요? 네. 아, 이게 송출컴이요? 네. 아,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됐어요. 그 글카 지지하는 그 캡 같은 건데 빠져 있어요. 이게 글카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를 딱 물어서 이게 그냥 이렇게 안 빠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이거는 쓰다가 흔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이사하거나 그러면서 충격 받아서 혹시? 예. 안 한 거 치고는 나는 괜찮은 건가? 네. 3년. 컴퓨터 아니 3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다행입니다. 집이 깨끗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일단 이거 먼저 꼽아야겠네요. 이거 빠진 건 저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부셔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됐다. 와, 근데 저게 어떻게 빠졌지? 그러니까요. 완전. 그러니까 엄청 타이트한데. 근데 케이스 앞이 펜이 하나밖에 안 달린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아, 그렇네. 케이스 펜이 하나밖에 안 달렸네. 저 이 컴퓨터를 280만 원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걸 샀다고 해도 280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 해봤자 150? 그러니까 뭐 쿨러가 바뀐 것도 아니고 케이스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펜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보드도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냉겨먹은 거야 저거는. 소고기 사먹었을 것 같아. 소고기 사먹고도 내가 봤을 땐 적금 넣었어요 거의. 어쩐지 그 사이트가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걸 산 곳이 제가 AS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오버 시스템에서 이건 사신 거니까 3년 되거든요. 네. 혹시 문제 생기면 그냥 연락하시면 3년 동안은 다 해결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파워는 또 괜찮아 보이는데요? 파워는 시소닉 포커스 골드네? 어? 엄청 비대... 분배가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아, 진짜요? 근데 컴퓨터 맞추는 건 사람마다 좀 그래도... 다르긴 하니까요. 맞추는 성향이. 뭐 이 케이스도 저런 방식이구나. 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케이스를 샀어, 둘 다. 아, 진짜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케이스. 네? 케이스가. 네? 케이스를 네? 그 바꿔준 사람. 케이스를 바꿔줬다고요? 이거는 그거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블로우컴인데 네. 제가 그 램인가? 램을 추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램 추가한다고 했는데 원래 있던 그 본체에서 네. 추가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이거 세팅 해주실 때 램을 한 개 같이 해주면서 케이스를 네, 따로 똑같은 사람이 한 거네요? 네, 똑같은 사람. 아니 종류만 다르지 똑같대요. 밑에는 나사 홈이 파져 있고 안쪽에 구멍이 있는 구조고 위에부터는 안쪽으로 장착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케이스 좋아하시던 건? 뭐 개인 취향이라기에는 좀 너무 이상한 취향. 그
많아가지고. 램을 추가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16기가 두 개거든요? 근데 뭐 케이스 바꾼다고 해서 추가하고 말고가 딱히 그러면 제한이 없을 텐데? 어, 그래요? 그냥 케이스가 더러워서 그런 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램 때문에 그랬다고요? 왜냐면 그 방열판 달린 튜닝 램 같은 거는 근데 그런 것도 뭐 케이스 간섭 때문에 못 끼진 않거든요? 왜냐면 램 꼽혀진 거 보시면 램은 메인보드 이렇게 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가 바뀐다고 뭐 여기 공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히 뭐 케이스 안 바꿔도 딱히 상관없는데 혹시 뭐 다른 이유였겠죠? 끝입니다. 이번에는 뒤로 넘겨서 이거 그거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내 규격이 아니에요. 아, 유럽 규격이에요. 보시면 얇거든요. 네. 네. 국내 규격은 이게 두꺼워서 이렇게 딱 맞는데 네. 유럽 규격은 네. 아, 헐렁거리네. 네, 이래서 그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돼지코 바꿔주는 거 있어요. 네. 사서 꼽에 쓰셔야 돼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없어요. 근데 별 그게 없길래 그냥. 어, 이것도 고무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기본적으로 해상도는 이거는 올릴게요. 해상도가 아니고 주사율은 올리고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게임 실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60으로 하면 네. 지금 뭐 하시죠? 롤 하시나요? 네. 롤 티어 올리는 걸 중요시하세요? 아니면 그러면 주사율 높게 게임해야죠. 아, 진짜요? 차이가 심하잖아요. 마우스 커서만 움직여도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또 다이아 미션이 있어가지고. 아, 다이아면 60으로 와, 제가 지금 플레이 1이거든요?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마우스도 이제 게임 빡세게 하시려면 번지를 사세요. 말려서 내려가 있으면 땡기려고 하면 저기서부터 끌고 와야잖아요. 네. 근데 번지가 여기서 이제 이만큼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도 그러니까 마치 무서운 마우스처럼 아, 뭐? 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그냥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거 쓰려면 그 스프링처럼 이렇게 쿼드럭 마우스 번지라고. 아, 저거 PC방에 있는 거. 이거가 제일 이제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거고 어 그냥 성능을 원하시면은 조이기역 카마데였나? 이거 사시면 다이아를 찍을 수가 있어요. 저 그냥 꼽으면 돼요. 네네네. 친구야. 아 V라서 여기 꼬리 보시면 네. 똑바로 안 보이고 뒤에 이렇게 잔상이 남잖아요. 네. 이게 VA 패널을 쓰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도 저런 잔상이 좀 심하면 이제 적 볼 때도 적이 이렇게 번져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럼 번져 보여서 좀 적을 보기가 좀 힘들 수 있죠. 백은또 원활하게 잘 보이겠죠 이제? 껌이죠. 아, 진짜요? 이 컴퓨터로는 아,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냥 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아, 보시면 돼요. 롤은 껌이죠? 네, 롤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부드럽잖아요, 네, 아주.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느리게 쓰세요, 이거? 화면 움직이는 이거? 마우스요? 아니요. 이동속도요? 네. 네. 이렇게 느리게 쓰시는구나. 네. 아, 1번 본위로 쓰세요? 네. 왜냐면 F5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1, 2, 3, 4를 팀원으로 해두면 스페이스바는 어차피 본위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팀원 확인할 때 엄청 빨리 할 수 있죠. 본인 팀에서도 팀원을 확인하는군요. 전 갬플 했으니까 네. 그 아, 글로벌 궁이라서 궁 찍고부터는 거의 그냥 정글러처럼 팀원 봐야 돼서 탑 방송들 보면 대부분 그냥 자기 본인만 보죠. 네. 본인만 이거 안 써요. 잘 네. 라인전만 하더라고. 정글만 보죠. 네네. 스무스하죠. 오, 그냥 뭔가 부드러운 것 같아요. 개안된 느낌이잖아요. 네, 부드러워요 화면이. 다이아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적을 조금 더 쉽게 식별하시려면 그 원래는 블랙 이퀄라이저 그런 옵션이 있어요. 검은 부분에 대비를 내려가지고 잘 보이게 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없는 모니터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 감마를 이제 내리면 약간 하얗게 뜬다고 했나? 네, 근데 이게 게임할 때는 엄청 좋거든요. 적이 식별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스팀 설정이 시프트 탭이 이게 불러오는 건데 100할 때는 이게 시프트가 달리기고 탭이 인벤토리다 보니까 가끔씩 이거 뜨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두면 좋고요. 한 F10 이런 걸로? 거의 누를 일 없어요. 오! 원래 이거 시작하면은
네. 이거 화면이 바로 안 뜨고 좀 막 버벅버벅버벅 하다가 이제 한 30초쯤 남을 때 떴었거든요? 근데 바로 뜨네요. 또 옵션을 좀 탭을 보면 훨씬 더 프레임을 올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보여준다는 그 모니터 세팅 보세요. 오 차이 완전 심해요.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네. 기본 세팅 이런 어두운 부분 보시면 네. 디테일은 살아있는데 구분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하면 오, 완전 어두운 데 있는 데가 이제 잘 보여요. 이것만 이렇게 해도 저기 원래 세팅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이죠. 수고하셨습니다.